안녕하세요. 꿀타민 리뷰입니다. 성공원에서 그 공구를 했었는데 이 꿀, 천연꿀을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낱개 포장을 해서 구입을 한번 해봤는데요.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 포당 12g이고요. 이게 10포 들어있는 게 5,000원이고 30포 들어있는 한 통이 15,000원이었어요. 그래서 개당 한 500원 정도 그렇게 하는 가격이고요. 이게 일단 이렇게 뜯기 전에 들어있는 꿀인데 이거를 한번 숟가락에다가 이거는 티스푼보다는 조금 크고요. 밥 먹는 숟가락보다는 약간 작은 건데 이제 12g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쭉 끝까지 짜니까 이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밥 숟가락으로는 한 숟가락도 안 되는 양이에요. 그리고 이게 천연꿀이다 보니까 그 꿀 특유의 약간 꼬롱꼬롱한 냄새가 나거든요. 아예 말꿀가 좀 별로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렸더니 얼리면 어떨까 하고 그 버섯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얼려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말랑말랑 젤리처럼 이렇게 변했어요.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변했습니다. 그래서 얼린 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원해서 그런지 입에 넣었을 때 여름이고 하니까는 좋아요. 근데 맛은 똑같습니다. 별 다를 게 없어요. 이렇게 올려가지고 뭔가 쫀득쫀득 약간 엿이 조금 녹은 느낌 있죠? 호박엿. 그런 느낌입니다. 호박면 녹았을 때 먹는 느낌이 나고요. 맛은 똑같습니다. 그래도 다른 게 없어요. 맛있네, 근데. 그냥 먹는 것보다 얼려 먹는 게 훨씬 뭔가 쫀득하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뭔가를 이렇게 먹는 듯한 느낌? 입안에 가득 찬다는 느낌도 들고요. 그냥 꿀을 먹었을 때는 그냥 주르륵 하고 목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.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. 근데 지금 꺼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방 또 녹았어요. 지금 한 4시간 정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냈거든요. 근데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녹았네요. 손 열에도 좀 잘 녹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꿀타민 리뷰를 보았습니다. 맛은 뭐 꿀맛이고요. 이게 무슨 꿀이었더라? 야생화였나? 야생화 벌꿀 100%입니다. 근데 제주에서 채취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. 국내산이고 12개월 미만은 돌 지나기 전에는 꿀 먹으면 안 좋다는 말 그런 적이 있어요. 인형까지 괜찮네요. 그래서 저는 되게 먹기도 간편하고 괜찮았는데 약간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면 좋았는데 떡 같은 거 있죠? 가래떡 구워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짜 먹을 때도 케찹 그 외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포테이토 사면은 케찹 주잖아요. 이렇게 쭉 이렇게 짜 먹기 좋았는데 마이크는 그 천연꿀에서 나는 그 향이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렇게 꿀타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